지금 2세트 또이 여자 복식 경기 SK가 훨씬 네 사실 뭐 맞대결에서도 승이 많았고요. 두팀뭐세 번에 지금 3라운드까지 대결이 있었는데 SK가 다두 번째 세트를 챙겼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네. 이첫 배치까지 풀어냈어요. 강지은의 뱅크샷. 9점 승부인 여자 복식 2세트에서의 뱅크샷은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좀 부드러운 속도로 공략을 했는데 정확한 지금 득점이 됐고요. 다시 한번 또 쓰리뱅크 노려볼 수 있죠. 예. 쓰리뱅크 이후에 하얀 공 오른쪽 두께 정확하게 지금 맞춰내야 원, 됩니다. 투, 쓰리. 아. 이번엔 두개공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내공이 조금 긴 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좀 보정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공한 개, 네, 한개 이상 조금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가영의 첫 번째 이닝. 비껴치기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하나 카드 하나페이 팀의 사실 두 번째 세트 주자들은 대부분 김진아 그리고 사카이 선수가 좀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네, 김가영 선수가 지금 김진아 선수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반대로 SK는 강지은, 히다우리의 이두 선수가 거의 매번 출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승리를 좀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지 하나카드가 오랜만에 좀 승리를 만들어낼지 주목이 되는 또 2세트 경기가 되겠습니다. 빗겨냈는데 공이 점프가 되면서 각도가 일찍 짧아진 모습이었죠. 상당히 어려운 뒤돌리기 선택. 네. 역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각도를 좁히긴 했는데 워낙 두꺼웠어요. 다음은 김진아. 좀 너무 부드럽게 시도가 됐나요? 정말 정확하게 맞춰내려고 했던 뒤돌리기 시도였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면 마지막에 회전량도 빠지면서 짧아져요. 네. 그만큼 조금 맞춰낼 수 있는 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배로 좀큰 장면이었습니다. 예. 돌리기 시도했는데 저 파란 공 옆으로 내공을 이제 진행을 시켜야만 득점 여부가 가려지는 참 멀리 있는 공이었고 워낙 어려운 시도를 하고 지금 실패가 됐습니다. 김가연 선수에게 좀 괜찮은 기회가 왔고요. 자, 포쿠션. 첫 이닝 비껴치기에 이어서 옆돌리기.
모두 다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지금도 저 파란 공 뒤쪽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이 필요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김가현 선수가 포쿠션으로 해결을 잘했고요. 예.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가죠. 아, 이번에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전장 사용을 했는데 약간 짧은 쪽이었죠.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와, 기다오리의 옆돌리기. 네. 좋아요. 기다오리의 오늘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두께 사용을 해주고 바로 짧아지게끔 네, 구사를 했는데 완벽했네요. 이번에 뒤돌리기. 네, 이것도 좋습니다. 히다오리에도 이제 조금씩 제 몫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점수 4대2입니다. 강지현 선수의 그 첫 번째 초구 공략 뱅크샷 득점 이후에 득점이 없었는데 조금씩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파란 공 쪽으로 네, 노리고 있는데 원뱅크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아, 네, 조금 길었네요. 내공이 휘어지는 두께 설정 그리고 모든 게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네, 이렇게 넘어가는 네, 약간 미세한 조절. 속도만 조금 줄여졌더라면 충분히 짧아질 수도 있었던 뭐 진행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김진아 뒤돌리기. 아, 좋아요. 두 팀 다 대량 득점을 뽑아내지는 못하면서 아주 근소한 점수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 팀에 지금 4명의 선수가 단타긴 하지만 점수를 다 만들어냈어요. 아, 김진아 선수도 이제 쫓아가는 점수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데 뒤돌리기로는 긴 각도 만들어내기가 노란 공 쪽으로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돌리기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자신감 있게 시도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포쿠션으로 아, 지금 저 파란 공의 위치가 반대쪽 코너 쪽 라인으로 또 연결이 돼 있는 형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한 번 더 돌아오는 각도까지 다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 강지은 네. 좋아요. 강지은 라이브샷. 5점 7점 게임 점수가 다시 달아나고 있습니다. 점수 5대 3. 더군다나 지금 SK의 히다오리에 선수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또 이렇게 직접 응원을 오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까 중간중간 화면에 잡히긴 했었는데 또 이런 데서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처음 지금 응원하는 모습을 처음 네 다시 봤는데 그만큼 뭐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점수 6대 3. 다음 공 연결이 됐고요. 네, 좋아요. 뒤돌리기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강지은 7점째. 참 이 기록이라는 게 참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사실 팀 리그가 워낙 짧은 경기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전적 뭐 기록대로 좀 제대로 나오지 무조건 않는 가는 경우도 건 아닌데 있는데 확실히 SK 렌트카 팀이 네 하나카드 상대로는 굉장히 압도적인 네. 퍼포먼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타임 SK 렌트카 타임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지금 마무리로 뭐 뱅크샷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예. 지금 뒤돌리기가 아주 편한 배치가 아니에요. 네. 충돌의 위험도 많은 배치이기 때문에 자, 3뱅크로 파란 공 네. 맞추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 왼쪽 하단 코너 근처죠. 여기서 세트 끝낼 수 있을까요? 와, 아우 맞긴 했는데. 네, 살짝 길게 진행이 되면서 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공이 또 얇게 득점이 안 되는. 아 조금 네. 아쉽네요. 점수 넉 점 차 상황. 옆 돌리기 짧게. 아하. 그러면서 공격권은 히다오리에 선수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네. 뭐 사실 또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뭔가 내가 또 경기 딱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모양새는 또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예예. 예. 강지은 선수가 그 부분까지 사실 생각을 했는지. 네.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예. 자 이제 히다오리아 선수가 또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확실하게 짧은 쪽. 와, 저게 빠지네요. 네. 아, 히다오리 선수는 지금 직접 시도했던 것 같은데. 예. 아, 저 좁은 틈으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재나 선수가 여기서 야 뱅크샷을 가는데요. 네, 포크션으로 뱅크샷 시도하는데
지금 노란 공이 맞아도 네 어려운. 거의 뭐 비슷한 선상에 있다면 뒤쪽으로 들어가도 사실 득점 확률이 있지만 예. 지금은 거의 뭐 노란 공을 아주 얇게 맞지 않고서는 아직 득점이 안 되는 배치였고요. 강진 선수는 이번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뭐 파란 공을 먼저 공략을 해서 빗겨치기 공략을 할 수가 있고 강진 선수 지금 딱 위치로 봐서는 빗겨치기는 아니에요. 네, 원뱅크 시도 합니다. 두꺼운 두께. 와 위협적 네, 시도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뭐 정확하게 만들어내기는 조금 네, 부담감이 있었던 배치였죠. 겹치기 천천히 했어요. 김가연 선수가 또 한 점 한 점 이렇게 쫓아오는 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연속 득점이 지금 하나카드 네, 팀에게는 2세트 한 번 더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모두 다 지금 단타 득점이고요. 옆 돌리기 강하게. 아. 아하. 네. 김건 선수 두 번 다 옆 돌리기 짧은 각이 길어지는 앞선 공격에서도 딱 여기에서 이제 득점이 끊겼는데 네, 뭔가 두께 스피드 사용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다우리의 선수의 부모님이 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데 오 원뱅크로 자 라인이 좋은데요? 가나요? 됐어요. 됐어요. 네. 경기 끝냅니다. 선수가 마무리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SK 렌터카 하나카드 상대로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예. 지금 넣어치기 선택을 했는데 와 적중했습니다. 네 환하게 이다오리 선수 웃는 모습이 네, 굉장히 보기 좋네요. 예 아버지 앞에서 깔끔하게 세트 마무리 짓는 히다오리의 선수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잠시 후에 3세트 경기 이어집니다.